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대변 쪽에 낚시 나와봤습니다. 여기 대변 쪽 죽도입니다. 대변 쪽에 죽도인데 오늘은 저 고기 올라오는 대로 다 방류를 다 했습니다. 방류를 다 했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우럭이 약 한 20 넘는 거 오늘 한 마리 하고 반생을 했습니다. 바로 자, 그 채비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채비가 틀리게 됩니다. 낚싯대가 지금 사뭇대입니다. 원줄 자체 내에서 원줄이 지금 5입니다. 릴 자체는 6000번 릴입니다. 그리고 원줄 자체 내에서 예, 낚싯점에 가면 이거 타게 됩니다. 이것만 이거를 사와서 제가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 가지고 씁니다. 원줄 자체 내에서 요게 구슬 자체 들어가는데 요 원줄 자체를 요 구슬에 이어줄 때 두 바퀴를 돌려주십시오. 두 바퀴를 돌려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바늘 제가 오늘 세 개를 사용했습니다. 바늘 요렇게 한 개, 두 개, 요 지금 세 개를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제일 밑에 바늘 여기에는 글자리는 여기에서 한 50cm 이상 한 40cm에서 한 50cm 이상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몇 번 그 내가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송 자체 내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. 요 추였고 그 다음 주에 찍어모였고 찍어문 다음에 요 메고 나면은 요 찍어모 를 다시 끌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어주십시오. 그러면은 밑에 자체가 밑에 자체를 이 자체 터지질 않습니다. 밑에 여글림 자체 먹어도 잘 터지질 않습니다. 첫째 밑에 바닥에 설리는 게 이 고무가 방지를 해줍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의 방생할까? 나가라. 이거 뭘 좀 봐줘 이거.